엄청난 분들과 함께 대기실에 나타난 아리인 수빈입니다. 네,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강렬한 듀엣곡 핑퐁으로 돌아온 분들입니다. 현아 씨와 던 씨, 얼른 만나볼까요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현아, 던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먼저 기타리스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, 일단 우리 아잉 많이 보고 싶었고요. 그리고 또 해외에 계신 많은 팬분들께서 응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덕분에 이번 활동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1년 만에 컴백으로 이제 인사드렸는데 기다려주신 만큼 더 열심히 무대에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네, 반갑습니다. 이번 앨범 1+1은 1, 어떤 의미의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저희 이제 앨범, 미니 앨범 1+1은 1은요 저희 둘은 하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, 뭔가 저희가 이제 아름답고 화려한 저희 상상 속에서 꿈속에서만 있었던 일들을 무대랑 앨범에서 표현해보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네, 이번 타이틀곡 핑퐁 두 분이 직접 작사하셨다고 들었어요. 어떤 곡인가요? 이번 핑퐁은 던 씨께서 프로듀싱을 하시고 작사를 할 때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런 건 어떨까? 이런 건 어떨까? 서로 티키타카 하면서 같이 신나게 작업을 했었던 곡인 것 같아요. 티키타카. 네, 무대가 점점 더 기대되는데요. 오늘 무대에서 여기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퍼포먼스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? 오늘 뮤직뱅크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동화 세계에 왔나? 이런 느낌이 들었었고, 관전 포인트 하나만 굳이 꼽자면 전체적인 퍼포먼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무대를 볼 때 퍼포먼스에 꼭 집중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전곡이 참여하셨다고 너무 멋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혹시 그 중에서 이 곡은 정말 꼭 들어야 한다 하는 트랙이 있을까요? 저는 이제 1, 2, 3, 4번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 꼭 1번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. 혹시 짧게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너에게 빠져 deep dive 참을 수 없으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. 네, 없어요. 네, 너무 좋습니다. 꼭 들어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두 분의 핑퐁 무대는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? 그 전에 반짝반짝 빛나는 스테이씨 무대 먼저 만나 보시죠. 보시죠. 갑시다.